내 상사가 너구리 PD 혹은 조은이 쌤. 너구리 PD는 갑질을 할 거고요. 저는 갑질은 안 하는데 실수를 할 거예요. 고품격 리얼 소통 방송 잡 더 라이브. 우리 되게 심각한 얘기하는데 저기서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. 아 뭐입니까?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?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마음 안에서. 누구 노래 저게? 여기까지 하자. 어 제목이 생각나. 아 조성모 노래인데? 아닌데? 성시경. 어 맞아. 희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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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사랑해줘요. 내가 없는 거리. 죄송합니다. 화합이 필요해. 아 맞겠다. 생각났어. 나 이거 왜? 저거 보고 생각났어. 네. 그 있잖아요. 닭다리를. 아 다시 치킨으로 돌아가지. 저기 자꾸 치킨 얘기. 다 치킨 얘기. 뼈 있는 거, 뼈 있는 거 없는 거 갈라치기 들어가지 마세요. 고래가 난다님께서 화가 났어. 아. 치킨이 대립과 혐오로 얼룩지는 건 볼 수 없습니다. 아 어디도 대립과 혐오는 정말 이제 그만 네이버. 그죠. 순살도 뼈 있는 거 모두 좋아합니다. 근데 그 만의 매력이 있어요. 약간 뭔가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순살도 나쁘지 않아. 그러니까 의식 없이 이렇게 먹는 거니까. 하지만 내가 집중해서 먹어야 할 때는 뼈가 있는 걸 먹어야 돼요. 왜요? 발라먹는 그 맛이 있어요. 그 발라먹는 맛이? 그럼요. 네, 그럼요. 근데 순살이 더 양이 많죠? 아 근데 믿을 수 없어요. 그래서. 아 그래요? 네. 좀 믿을 수 없는 비둘기 그런 이런 거? 순살은 비둘기? 순살은 좀 강정 같아. 어, 치킨이랑보다는 닭 강정 먹는 것 같고. 아 차정 코치님이 밸런스 게임 위에 올려주셨었는데 아까 200만 원에 월급 200만 원에 천사 사장님의 주 5일 3.5일 3.5일 그리고 월급 2천만 원인데 10배야. 2천만 원에 주 6일 미친 쇠 같은 사장님. 대장님 주 6일. 그럼 이거 다 똑같잖아요. 월급 2천 받고 한 1년 일하고 큰 좀 마련한 다음에 이제 평생 나가요? 간다 이렇게 이동해야죠 200짜리로.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하다. 일종의 꼼수가 불가능하다. 그냥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해서. 아 그러면 200 받고 3.5일 일하고 난 딴 투잡될래. 안빈낙도. 네. 안빈낙도. 노무사님은요? 저도 업무감도 엄청 세지 않으세요? 2000? 2000이 낫겠네. 주 6일에 미친 사장님. 전 정신병 걸릴 것 같아. 그럼. 근데 이제 퇴사해야지 딱. 퇴사를 언제 한다는 거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한 5개월만 참아도 1억이네. 네, 그거 퇴사를 오. 퇴사는 요즘 직업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바짝 벌고 나와야죠. 야 힘들다.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잖아요. 그렇지. 전 좀 견뎌볼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저도 후자. 일단 월급 2천만 원. 차재영 코치님이 되게 재밌는 거 해주셨네요. 내 상사가 너구리 PD. 혹은 조은이 쌤. 너구리 PD는 갑질을 할 거고요. 저는 갑질은 안 하는데 실수를 할 거예요. 그러면 당신이 그걸 책임져야 되겠죠. 실수. 꼼꼼한 사람은 저랑 일하시면 되고요. 약간 완벽주의이신 분은 그 갑질을 견딜 수 있는 너구리 PD. 밑에서 일하시면 됩니다. 아 대박.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일단은 술을 좋아해요. 그래서 회식은 저희 둘 다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너구리 PD가 좀 더 끝까지 마신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 적당히. 적당히. 네. 고품격 리얼 소통 방송 잡 더 라이브.